예, 안녕하세요. 멀렁이 채널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이처하이크 침낭 3종 가져왔습니다. 자, 다음 제품입니다. 네이처하이크 UL 덕다운 침낭 1200, 구입 가격 239,000원 입니다 네이처하이크에서 나오는 그 동계용 침낭 중에 그람수가 1000g이 기본적인 동계고 최대 1300까지 보았습니다. 1300 이후로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극동계용으로 나와도 그람수는 1300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람수가 1200g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최고 등급의 동계용 침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가격이 어째서 239,000원이냐, 239,000원까지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품질이, 아 이거는 구스다운이 아니라 덕다운입니다. 덕다운의 품질이 좀 등급이 낮은 게 아닐까 싶고, 그 이유는 보시면은 그 필파워가 중요한데 이것은 650 필파워입니다.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800까지도 나오고 뭐 850도 있는데 650 필파워라서 압축률이 최고급 등급에 비해서 좀 적은, 덕다운의 이 털의 품질이 S등급에서 뭐 A급으로 내려갔다든지 A등급에서 B급으로 내려갔다든지 하는 그런 최고 등급이 아닌 털이 아마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덕다운의 함량이 1200이라는 거는 패킹이 조금 덩치가 클 뿐이지 굉장히 따뜻한 침낭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제품의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옆으로는 지금 가장 넓은 부위를 재봐도 센치는 70cm가 나오네요. 200에 아마 80인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재보는 바로는 70 정도 됩니다. 70. 그리고 이 두꺼운 부분의 길이는, 이 깊이는 한 15cm 정도 되는, 최대한 넓은 부위가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이처하이크 UL1200 동계용 침낭입니다. 덕다운 650 필파워 1200G 머미 포 어덜트. 컴포트 온도는 영하 15도입니다. 영하 15도까지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내용이죠. 자, 이제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 안에 공간이 차게 되면서 굉장히 뚱뚱한 느낌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얼굴만 이렇게 꺼내놓은 상태입니다. 이 상태로 동계 지침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압축색에 넣어가지고 어떤 패킹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. 650 필파워이기 때문에 패킹 덩치는 조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, 네이처하이크 UL1200 제품 패킹 모양입니다. 요거는 400 제품, 요거는 1200 제품. 요렇게 패킹이 됩니다. 패킹 사이즈는 45cm, 긴 쪽이 45cm, 짧은 쪽이 23cm입니다. 침낭 바꿔줄까? 아니면 그냥 그것만 가져갈까? 이것만 가져갈까? 아니면은 이걸 다시 풀어서 여보 덮게 해줄까? 이거 가져가면 나는 그럼 뭐 어떻게 덮게 해주지.